안녕하세요. D스튜디오의 데이비스입니다.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유튜브 촬영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핸드폰 카메라의 기술 발전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이루어졌는데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씩은 꼭 가지고 있고, 그리고 그걸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촬영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. 편의성 면에서나 실용성 면에서 정말 따라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. 불과 5-6년 전까지만 해도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를 핸드폰 카메라가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화질 차이가 심했는데, 이제 웬만한 카메라보다는 핸드폰 카메라가 좀 더 좋을 정도로 기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은 핸드폰으로 찍은 걸까요? 카메라로 찍은 걸까요? 너무 뻔했나요? 네, 지금 보신 이 영상은 아이폰 13 프로로 촬영한 영상입니다. 그리고 지금 이게 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. 지금 핸드폰하고 카메라 둘 다 FHD 세팅으로 맞춰놨고요.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이질감을 느끼셨나요? 만약에 느끼시지 못하셨다면 핸드폰 카메라로 유튜브를 촬영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물론 좋은 조명이나 좋은 마이크를 쓰는 건 맞지만, 이 카메라나 렌즈 이 두 가지를 사는 것보다 이 두 개 사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. 그만큼 지금 카메라가 되게 비쌉니다. 자, 아까 제가 얘기하던 걸 이어나가 볼게요. 핸드폰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카메라 회사들이 고급 기종을 그렇게 많이 만들진 않습니다. 예전만큼요. 굳이 이렇게 비싼 카메라를 쓸 필요도 없고 아이폰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인지 요즘 카메라 회사들은 보급기를 조금 늘리는 것보다 고급 기종을 많이 늘리는 방향성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수요가 적은 고급형 바디로 갈수록 점점 이제 카메라 바디의 가격은 점점 오릅니다. 제가 평소에 상업 영상을 촬영할 때 쓰는 이 S3라는 바디도 거의 500만원 정도 되는 가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. 아니 물론 500만원 된 이유가 이걸로 대부분 진짜 웬만한 거 다 찍을 수 있기 때문에 500만원인 건데, 근데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마저도 렌즈랑 바디 두 개 합치면 600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.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사용을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. 너무 비싸잖아요. 자,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시청자분들의 니즈에 맞게 카메라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. 장비는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지 카메라로 무엇을 찍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비싸!